어떻게 해야 달라질 수 있을까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달라지고 싶은데, 성형수술을 하면 그렇게 될수 있을 것도 같고. 달라지고 싶은 게 외적인 변화가 맞는 건지, 정말 수술이 필요하면 그때 다시 오세요. 오, 다이아! 와, 대박! 여기서 보네? 아, 여기 어쩐 일이야? 잘 지냈어? 내가 없었던 거 봐. 수현이 널 만났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내려, 내려, 내려! 예? 야, 환자 생겼다. 안화골절 쪽으로 외양근이 골절된 뼈에 인트리먼트 된 것 같은데 네가 더 잘할 거 아니야. 당장 수술 필요하다는 거. 응급의학과에 성형외과 더블 보드. 응급 성형수술 집들로 딱이잖아. 먼저 끼어있는 오비탈 컨텐츠부터 확보하고 부서진 조각들 맞추면서 보강 고정합니다. 블러원용 티타늄 플레이트 그리고 플레이트 L자나 I자 두 개 준비해요. 쏘는요? 우아라이 에프라 쏘는 쓸 일 없어요. 아미에 걸어주세요. 딱딱 들어맞네. 하여튼 대단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폭행당한 증거가 없다뇨. 김다혜 씨가 폭행당하는 장면은 차에 가려져서 찍히질 않았어요. 아니, 제 얼굴이 증거 아닌가요? 최창민 씨 역시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다혜 씨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고. 와, 대박! 여기서 보네? 아,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너랑 할 얘기 없어. 잠깐만, 잠깐! 아, 다혜야, 잠깐! 아, 잠깐이면 된다고! 아씨야! 억지로 잡아 끌길래 뿌리친 건데. 이게 저 돌았나? 진단서는 이미 발급된 걸로 아는데요. 그건 저도 봤는데 진단 말고 피해자 상흔에 대한 전문가 소견이요. 광대뼈 부근을 유리병으로 내려치면서 광대뼈 골절이 됐겠고 그러면서 깨진 유리병으로 골절된 부위를 다시 퍽. 그렇게 생긴 상흔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게 수사를 하시면 되겠네요. 아이, 저는 의사 면허가 없잖아요. 우발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한 번 휘두른 게 아니라 최소 2회 이상의 공격이 있었다. 가해자의 고의성을 입증해달라? 네! 피해자 상흔에 대한 감정 소견서를 조금 써달라는 거죠. 네? 영장 가져오세요. 환자 진료 정보 함부로 공개 안 합니다. 열흘 뒤쯤 내원에서 CT 찍고 다시 체크받는 게 좋을 거예요. 열흘 뒤요?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을지 모르겠네요. 뭡니까? 일단 출발하자.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김다혜 씨 납치당했어요. 너 경찰한테 뭐라 그랬냐?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너 이렇게 멀쩡히 풀려나왔는데. 스토커라고 일러 바쳤냐?
아니 그렇게 처맞고 둥시처럼 친구도 못 먹은 게. 맞아. 그랬지. 그런 줄 알았는데 있더라 증거. 어? 위치 확인됐어? 어, 김단식 피해 예상되니까 119 연계하고. 아, 증거 어딨어? 아, 빨리 말 안 해? 네 머릿속에! 뭐? 봐봐. 너도 하나하나 다 기억하니까 굳이 말 안 해도 여기까지 온 거잖아. 야, 지금 장난하냐? 아씨. 여기 다 찍혔어. 진짜 미쳤나, 이씨. 지원 쪽 왜 안 보여? 반대쪽에 차도 한다며! 열흘 뒤요?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을지 모르겠네요. 가소, 강무집행, 방해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야, 김자이! 아이고, 그만 봐요. 덕분에 수술 잘 됐답니다. 들어가세요. 이거 예복보다 온 거 아니에요? 아, 잘한다. 형수님 어쩌려고? 이건 새로 사야겠다. 형수님 놀래겠다. 빨리. 오늘 일 잘못하면 평생 갑니다. 어, 혜진아 미안. 지금 막 나가는 길인데. 오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미안해.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그래? 혜진아. 혜진아. 도와주세요. 여자친구 집에 혼자 있는데. 집단에는 무슨 뭐 그림 그린다고 집 밖에 안 나가는 거라는데 흉 때문인 것 같아서. 씻다가 뭐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와서 좀 되었는데. 씻다가 되었다. 손은 멀쩡하네요. 심재성 이도화상을 입을 정도의 뜨거운 물이 얼굴에 닿았다면 손이 먼저 반응했을 텐데요. 아니 뭐 그래서 뭐? 에? 수술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긴 미용 성형 전문 병원입니다. 재건 성형은 안 해요. 죽겠다고 진료 받으러 온 사람 그냥 내쫓아 버리는 게 그게 무슨 병원은 병원이야? 아이고 선생님 뭐야? 기물 파손하시게요? 그런 입장이 많이 난처해질 텐데. 신고 들어가고 조사 받으시고 피해 보상 청구 들어가고. 네? 괜찮으시겠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야, 아픈 사람 나 몰라라 하고 어? 가슴이나 주무르면서 돈이나 쳐받는 게 그게 의사야? 어? 까운 걸 친다고 다 의사인 줄 알아? 돈 받아 챙기지 않을 거면 난동 부리는 고객들한테 웃으면서 대하지도 않겠죠.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사가 자신의 환자였던 여성이 납치되는 범죄로부터 구조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의사는 며칠 전 피해 여성이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성형외과 지하 주차장에서 폭행을 당하는 걸 현장에서 목격하고 구조해 응급수술을 진행했는데요. 이번에는 퇴원하는 여성을 남성이 강제로 차량에 태워 도주하자 의사가 바로 뒤따라가 빠른 시간 안에 구조했습니다. 이 여성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너 때문이야. 나의 돈 없어 보이니까 괜한 트집 잡아서 진료 거부한 거 아니야. 직접 사인은 다발성 복합골절이란 주의장기 손상, 사망 당시 항우울제 복용에 만취 상태. 더 나올 것도 없잖아. 아직 의문 있죠. 해암이 어때? 유품 정리하다가 엊그제 알았지. 죽기 전에 딸 수술 시켜주려다가 틀리니까 홧김에 뛰어내린 거지? 내 얼굴 아빠 때문이에요. 미안하면 뭐해요? 이거 뭐라고? 이미 내 인생은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냥 그만해주세요. 전까지 아빠 때문에 내 인생 발목 잡히기 싫으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니라고! 불발! 서정우, 네가? 그 범죄 피해자 의사 환자를? 수습하라는데 어쩌겠냐? 서정우 씨, 그 범죄 피해자는요, 그 위로와 공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야. 근데 그런 감정 싹 다 폐기처분하고 이쪽으로 온 네가 그들을 진료 본다는 건 시한폭탄에 불을 지피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어? 김민수 씨, 앉아봐요. 좀 볼게요. 치료 안 받을 겁니까? 시작점이 꽤 깊은데. 어디 불편한 데 있으면 얘기하세요. 없어요, 그런 거. 수술 언제 했어요? 아저씨 죽던 날 이 사람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근데 신발이 조금 이상했어요. 검은색 운동화였는데 바닥에 뭘 덧댄 것도 같았고. 불법에 찍힌 그 남자가 만약 남기택 씨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거라면 그 죽음에 왜 굳이 차정호 의사를 개입시켰을까? 뭐 원한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죠. 그럼 차정우 씨 위험한 거 아니에요?